2021년 7월 13일 화요일 새벽 시 알람 울린다. 더 자고 싶다. 얼마 전까지 쿠쿠 주방 보조를 일했었는데 주방장님께서 일손이 부족하니 그만 나오라고 했다. 하지만 다행히 원서를 얻었던 곳에서 연락이 왔다. 오늘 첫 출근이다. 아침에 항상 표정 연습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스마일, 스마일. 사람들의 기분 좋을 때 하는 표정이라고 한다. 더 연습이 필요하다. 아침은 뭘 먹을까? 아, 장을 안 봤다. 7월 29일까지면 아직 괜찮다. 슈퍼에서 새콤달콤 다져서 사왔다. 양이 너무 많아서 아껴먹었다. 불고기 참치김밥도 사왔다. 엄마가 밥을 항상 챙겨 먹으러 간다. 닥터캐슈 프로바이오스틱스 사과맛을 샀다. 원 플러스 원이라 샀다. 얼마 전에 그 100만 유튜버 동네놈들에 출연을 했다. 나는 재미가 없어 별로 안 찾아보는 채널인데 한번 나갔더니 그 주변에서 알아보는 것 같다. 조회수가 15만이나 나왔다고 한다. 얘네들 그 요즘 컨텐츠 중에서는 잘 나온 편이라고 한다. 그 조금만 더 빨아먹고 개인 채널 만들어야겠다. 안진호 씨? 네. 여보세요? 어? 저 산동 앨범 맞나요? 누구세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종필이 형한테 연락이 왔다. 어, 출소했어요? 어떻게 병가로 나왔어. 아, 병가로 나왔구나. 그 오늘 무기징역이었잖아요, 형님. 네. 아니, 그 동물정도에서 봤어요. 아, 그거 아, 안 그래도 거의 나왔다가. 네. 저 그 이렇게까지 반응이 있을지 몰랐는데. 아, 아니 진짜 좀 친하게 지낼 걸 그랬어요. 그때 무기징역이라고 놀려서. 죄송해요. 6개월만 있다 나가는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아니. 전부터 막 놀렸잖아요 저희 형님. 형님 여기서 썩으라고. 죄송해요. 제가 이제 출근해야 되거든요. 아 예. 아 죄송해요. 예. 시간 많이 빠졌네. 출근을 한다.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한다. 이번 직장은 오래 일했으면 좋겠다. 누가 항상 여기다 담배를 숨긴다. 2개월 전에 알아내서 항상 애용한다. 출근하는데 새소리가 들린다. 잠시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가 있다. 새소리 듣는 데서 저런 사람들이 있다. 저 있다. 직장에 도착했다. 내가 일하게 될 곳이다. 오늘부터 오빠네 축산 도소매 주방 보조를 하게 됐다. 면접을 봤다. 사장님이 살짝 알아보는 것 같아서 그 내가 나온 유튜브를 보여줬다. 말은 안 했지만 놀란 눈치다. 고기 손질을 배웠다. 칼을 잘 쓰는 편이어서 아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다. 이 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삼다의 브이로그 많이 사랑해주세요.